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수능공학 단 디자인 팀의 팀장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글로벌 세터 네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의 서울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서울대학교 곳곳을 탐방하면서 아주 따끈따끈하고 재밌는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학교생활 속 4차 산업혁명을 같이 만나볼까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와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키워드 두 개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도 4차 산업혁명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초연결, 초지능. 지능정보기술을 통해서 컴퓨터가 초지능을 가지고 그걸로 모든 게 연결되는 세계,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세계인 거죠? 오늘 본격적인 탐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탐방을 함께 할 친구분들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제 친구들이 또 4차 산업혁명 마스터들인데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 있거든요. 그래도 글로벌 트렌드세터라면 이 정도 물리적 거리는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영상통화로 연결해볼게요. 안녕 얘들아, 진짜! 진짜 안녕!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지. 아, 내가 오늘 전 세계 시청자분들한테 4차 산업혁명 가르쳐드리려고 하거든. 근데 너네들도 나름 4차 산업혁명 마스터들이잖아. 그래서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 와, 진짜? 완전 재미있겠네. 그치, 완전 재밌겠지. 그러면은 혹시 내가 오늘 궁금한 게 있으면 너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괜찮을까? 응, 좋아 좋아. 우리도 알아볼게. 좋아, 고마워. 이따 봐. 안녕. 연락할게. 안녕. 와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 찾으러 가볼까요? 고고! 여러분,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강의입니다. 강의를 들을 때에도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곳 강의실에 와봤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출석 확인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출석을 확인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출석을 확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전 방금 출석이 인정됐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제 이름이 불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출결 단말기에 학생증을 태깅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만약에 학생증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모바일 앱의 QR코드로도 출석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비콘이 설치된 강의실에서는 출결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출석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출석을 확인하는 거냐고요?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셔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끝! 정말 간단하죠? 아까 소개드린 베트남 친구들의 학교에서는 무려 AI로 얼굴을 인식해서 출석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완전 신기하죠? 베트남 친구 연결해보겠습니다. 하노이의 탐험학교에 나와 있는 지혜 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짠짠! 이렇게 앞에 서면 얼굴이 인식되고 학생 정보가 뜨면서 출석 인정돼. 우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스마트한 기술인 것 같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이렇게 대리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점도 있네요. 다음 기술 확인하러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네, 학교 생활 속 4차 산업혁명 기술 탐방 두 번째. 대학생분들 취업 준비하실 때 면접 필수잖아요. 저희 학교 내에서 면접을 체험해볼 수 있는 경력개발센터에 와봤습니다. 이곳에서는 특이하게도 VR과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면접을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함께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력개발센터에서 VR 면접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혹시 저도 체험이 가능할까요? 저도 취준생이거든요. 그럼 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예약 후에 이용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들어가볼까요? 오! 짧게 여섯 문항 도전해보겠습니다. 영업 마케팅, 학점을 비공개입니다. 인턴 경력 비공개입니다. 자격증 개수도 물어보고, 와, 정말 취업 준비하는 느낌이 딱 오네요. 오, 너무 긴장돼요. 아, 안녕하세요. 특히나 영업 마케팅 분야에서 많은 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긴장했어요. 진짜 너무 실제 같아가지고 면접관 두 분이 계셨는데 진짜 다들 표정도 너무 리얼하시고 근데 제가 답한 것들을 이거 음성인식을 하셔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추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 흐름도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마스터! 저희가 지금 이렇게 VR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도 언제든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원하는 때 내가 뭐 면접이 잡혔다 하면 바로 신청을 해서 와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반복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질문이 계속 바뀌어서 나와요. 네네. 3천여 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습을 하고 또 녹음 파일을 바꿔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걸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니 이런 답변도 보완해야겠다. 네네. 연습해서 다시 할 수 있고 그리고 해보셨다시피 저희가 그 기업별로 거기 업무에 맞는 최적화된 어떤 면접관이나 면접 환경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연습을 해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면접관에 면접장에 가서도 좀 긴장을 덜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오, 네. 깔끔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취업준비생분들이 이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면접의 신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벌써 두 가지 기술 체험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체험이 기대되시죠? 네! 그러면 다음 체험을 향해 같이 가볼까요? 고고 씽! 네, 여러분. 여기 약간 소음이 있는데요. 마치 공장처럼 기계들을 이용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입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학교생활 속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많이 많이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저희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에서는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 네네. 저도 나름 4차 산업혁명 마스터인데 선생님도 꽤나 전문가이신가 봐요. 네, 저도 한번 체험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면 저희 네네. 3D 프린터 출력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네. 오, 재밌겠다. 지금 저 PC에서 파일을 전송을 했잖아요. 네네. 어, 그럼 여기 위에 자기가 보낸 파일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네.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걸 열어보면은 프린터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 신기하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하나씩 바닥부터 지금 쌓여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3D 프린터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시면은 네, 엄청 편리하네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트렌드 세터.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장비들이 있나요? 일단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는 말 그대로 이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 단순하게 뭐 이런저런 뭐 교육 프로그램 통해서 만들어나는 그런 과정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실제로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 혹은 CNC 머신과 같은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실제 어떤 하나의 제품을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학적 접근 방법들을 학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창의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이 있을까요? 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태까지 막 많이 나오는 그런 뉴스나 이런 신문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 앞으로는 미래에는 무엇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이디어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어떤 그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루어지는 가치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이다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체험해본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학과 분들이
학업이나 실습, 그리고 창업 아이템, 취미생활 등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면 좀 더 스마트한 학교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와, 이걸로써 오늘 저와 함께한 학교생활 속 4차 산업혁명 기술 탐방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마스터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맞죠? 4차 산업혁명의 두 가지 키워드인 초연결, 초지능. 학교생활 속 기술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는데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과 추론을 하는 초지능. 그 예시로는 베트남 친구들이 소개해준 AI 얼굴인식 출결 시스템이 있었고요. 사람과 사물의 연결을 확대하는 초연결의 예시로는 VR 면접과 3D 프린팅 기술을 같이 체험해 보셨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초융합된 기술의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 오늘 체험을 함께한 베트남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안녕 얘들아. 오늘 체험 어땠어? 레오나 안녕 안녕. 너 진짜 4차 산업혁명 전문가구나. 근데 나는 질문이 있어. 학교생활이라 하면 수업이 떠오르는데 수업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활용되는 사례가 있을까? 오, 질문 좋아 좋아. 그거는 4차 산업혁명 진짜 전문가이신 박형동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야. 안녕하세요 교수님.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학 수업에 있어서나 학생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대학 수업에서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야외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희는 수업을 하면서 디지털 신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그리고 활용하고자 스마트폰용 앱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면을 직접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측정을 하면 됩니다. 전통적인 나침반처럼 저희도 갖다 대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하나 측정할 때마다 1초, 1초, 1초 몇 초 안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는 이 자리에서 바로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 점이 위험한 곳으로 금방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디지털 신기술로 말미암아 이제 학생들은 1분 이내에 모든 작업을 끝내고 저한테 현장에서 모바일 상태로서 스마트폰으로 리포트를 보내게 됩니다. 모두 간단하게 끝내고 남는 시간에 이제 즐겁게 SNS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대학 수업과 야외 실습에 있어서도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스마트폰 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였구나. 4차 산업혁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네. 교수님, 학교생활 속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디지털 신기술은 우리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격차가 우리에게 디지털 격차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기술 자체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 격차가 디지털 격차를 또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함으로써 이런 경제적 격차도 줄이고 교육적 격차를 줄이는 활동을 통해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전 세계 인류가 보다 행복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행복한 시대로 여러분들을 다 함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 어떻게 하면 널리 이롭게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우리 세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의 작은 발걸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학교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마스터 글로벌 트렌드 세터 예비 연단인 레온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덤벳. 하이. 또 집에 떠올라. 라끈. 굿바이. 아디오스. 오빠. 짜이짠.